우리 친구가 선물로 보내준 방울토마토예요. 이 방울토마토를 택배, 편의점 택배에 부탁을 했대요. 근데 편의점 택배에서 그 롯데 택배가 취급한다네요. 그 택배에서 이거 뭐 방울토마토 파손되고 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택배를 못 보낸다고 반송을 시켰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제가 카메라 켰답니다. 아니, 대한민국에 농산물 택배하는 사람이 한두 건도 아닌데, 롯데 택배는 이 방울토마토도 포장이 아주 잘돼 있어요. 이렇게 케이스별로 이렇게 다돼 있고요. 흔들거리지도 않고 위에 테이핑을 다 완벽하게 해놨어요. 그런데도 단순히 파손 위험이 있다는 거에서 자기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택배에 거부를 했어요.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택배가 또 3일 동안이나 돌고 돌아서 오늘 제게 도착은 했습니다. 근데 이 신선 식품을 이렇게 편의점 택배에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날 하루가 지나고 택배 수납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와서 다시 찾아와서 친구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물건이 아니라 공산품 같은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. 근데 이런 신선 식품이나 이런 야채 과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냈으면 내일은 도착해야지만 신선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날 늦게서야 택배 수납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. 아니,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, 제가 그 친구랑 보낸 친구랑 화가 나서,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, 어떻게 택배 서비스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. 그래도 다행히, 그래도 막 많이 상하지 않고, 워낙 밭에서 바로 따서 보낸 토마토라, 그래도 싱싱하게 제가 잘 받아서 먹을 수는 있지만, 그 하나의 행패라고 봐요, 저는. 택배가 한두 군데 하는 것도 아니고, 고생하는 줄은 알지만, 이 단순한 토마토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. 제 상식으로는요. 조금 불편하다고, 불편할 것도 없어요. 박스가 크지도 않고, 이 사각박스 여러분들 다 토마토 사 먹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. 사각팩이 4개 들어있는 토마토 정품 박스예요. 이 박스를 안 가져갔다는 자체가 아주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할겸 친구한테 고맙게 잘 먹겠다고 인사도 할겸 오늘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. 그리고 일전에 또 친구가 맛있는 또 직접 농사 지은 고구마도 보내준 거 같이 찍어볼게요. 이렇게 튼실한 고구마를 또 예쁘고 좀 사이즈 좋은 것만 골라서 보낸 것 같아요. 이게 또 넉넉한 김치통에 담아서 직접 또 텃밭에 농사 지은 거 보내줬어요. 너무 고맙고 제가